점점 느는 겁니다. 자, 포커스 17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관련해서 알맞은 걸 골라볼까요? A부터 포커스 A1번. This is Sam's jacket. This is Sam's jacket의 뜻은? 이것은 샘의 재킷이다. 그렇죠. 그 디즈가 안 되는 이유는? 재킷이 단수고. 그렇죠. 디스도 단수고, 이즈도 단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킷츠가 아니죠. 이런 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2번 가볼까요? Those are my classmates. 3번으로 갔네요. 아. Those are my classmates. 좋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Those are my classmates. 뜻은 뭐고? 쟤들은 내 나의 반친구들. 그렇죠. 쟤들 내 반친구들이야. 그래서 that이 아니고 those인 이유도 1번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classmate부터 먼저 보면 classmate 복수죠.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녀석이 와야 된다? they로 할 수 있는 녀석이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those하고 are하고 classmate를 보고도 똑같이 수의 일치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this is나 뭐 that is나 뭐 these are나 those are나 전부 다 처음 뭔가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계속해서 2번. Are these your are these your parents? 그렇죠. Are these your parents의 뜻은 뭐고? 그러니까 뭐 이분들 하면 되겠죠. 너의 가족들이, 너의 부모님들이니 똑이야. 패런츠도 모르고 있다. 맞습니까? 이분들은 너의 부모님들이니 그래서 소개시켜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are 하고 these 하고 패런츠 전부 다 수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4번. That dog is not mine. That dog is not mine의 뜻은 뭐고? 저 개는 나이. 그렇죠. 내게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뭐 this든 those든 these든 that이든 골라봤는데요. 1, 2, 3, 4에 나온 것들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게 한 놈 있습니다. 뭐만 성격이 조금 다른가요? 1, 2, 3, 4 중에서 바로 4번만 조금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is랑 those랑 these를 보고는 뭐라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 1, 2, 3은 얘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지시 뭐? 대명. 그렇죠. 얘들은 지시 대명사죠. 하지만 4번에 있는 that만 뭐다? 지시 지시 땡땡사죠? 그렇죠. 얘만 형용사죠. 됐습니까? 뭐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4번에 있는 that만 dog을 뭐 해주고 있다? dog 뒤에 명사 dog이 나왔죠. 이 녀석을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수식 관계에 있는 that입니다. 저, 개, 저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mine은 두 단어로 뭐로 풀 수 있죠? that dog is not that dog, 그렇죠. My 소유,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풀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my dog 단수고요. 그러니까 is 왔고요. that 왔고 그리고 뒤에 단수가 이렇게 오겠죠. 만약에 뭐 여러 마리가 있어. 멀리 여러 마리가 있는데 전부 다 네 개가 아니다. 그렇죠? 이번에 지금은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네 개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 이번에 멀리 여러 마리가 있는데 전부 쟤들 전부 다 네 개 아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those dogs are not mine이 될 거고 이번엔 mine은 뭐로 풀 수 있다? Those dogs are not my dogs. 그렇죠.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mine is가 맞을 때도 있고 mine are가 맞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 나온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뭐 너의 책은 저기 있고 내 거는 저기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your book is there, mine is here 해야 되고 그 이유는 my book 대신 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your books are over there. 네 책들은 저기 있고 내 것들은 내 거는 여기 있다. 내 거 여러 개인데 여기 있다 할 때는 mine are here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는 my books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단수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 소유격 대명사는 내용에 따라서 뭐 취급할 수도 있고 아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가 될 수도 있다 복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부탁했던 거 board, boring, board 조사해 왔습니까? 오 그래요? 어, board의 뜻은? 지루해하는 오케이 자 board의 뜻은? 아 어. 지루하게 만든 오 지루하게 아 하다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답니다 아주 잘 찾아왔네요 동사란 말입니다 지루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그러면 boring은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를 지금 이제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중인도 될 수 있고 뭐뭐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뭐뭐 하는 것 말고요 뭐뭐 하는 중인이라 드실 때 그때 무슨 뜻이다? 지루하게 하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시가 된단 말입니다 현재 문사라는 의미가 그거고요 bored는 bore가 3단변이에요 bore, bored, bored 하는데 두 번째 과거형 말고 세 번째 녀석을 뭐라고 부르고 pp형 또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부르죠. 과거 분사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바뀐 어떤 시니까? 그래서 얘 뜻은 지루해 하는. 그렇죠. 지루해 하는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오, 잘 찾아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통 이런 ing형 형용사 있죠? ing형 형용사는 사람이랑 같이 쓰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물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막 진짜 뭐 that books aren't bored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 책들은 지루해 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뜻이 되는 겁니다. 책이 어떤 감 그러니까 ED형을 보고 감정 형용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ED형 됐습니까? 그다음에 ING형은 보통 어떤 사물입니다. 보통은 어떤 사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ing형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인지 ed형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인지 많이 물어보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뭐 잘 했으니까 지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어색한 부분 바르게 찾아서 고치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This is my sister Julie 그렇죠. 뭔가 한 명인데 thes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이쪽은 나의 시스터 줄리아 이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aren't 발음은 aren't boring. Those books aren't boring. 그렇죠. 뜻은 저 책들은 지루하지 않다. 그렇죠. 지루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지루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의 일치죠. 근데 뭐 이거 한 군데만 고치면 이렇게 되고요. 뭐 여러 군데 고치고 싶으면 뭐 이렇게 고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연필심 많이 딸기 싫으면 이렇게 고쳐주는 게 깔끔하겠죠. 수의 일치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네요. 계속해서 몇 군데 고칠래? 3번 두 군데 고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두 군데 고치면? That girl is from Taiwan. 그렇죠. 그러면 that girl is from Taiwan은 무슨 뜻이다? 저 여자아이는 어디 출신이다? 타이완 출신이다. 근데 이렇게 두 군데를 고치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답지에는 뭐라고 돼 있겠어? Those girls are from Taiwan. 이렇게 돼 있겠죠. 됐습니까? Those girls are from Taiwan. 저 여자아이들은 대만 출신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A는 뭐라 그랬더니 is this your camera? 아, is this를 it is로 is this your camera? 아, 얘를 안 고친다? is this your camera? 라고 물어봤더니 yes, it is
이 카메라 네 거냐? 너 이것은 너의 카메라냐? 했더니 왜 이렇게 고쳐야 된다 했죠? 그렇죠? 반드시 지시 대명사는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반드시 뭐로 바꿔야 된다? 인칭 대명사로 꼭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C에서는 요런 거 주세요라 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가 뭐던가요? 변호사 로야죠. 로가 뭔 뜻일까요? 이게 법입니다. 법. 로. 그래서 lawyer 하면 변호사고요. 법과 관련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뭐 판사는 뭐던가요? 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꼭 알아둬야 될 건 judge입니다. judge. 판사는 judge입니다. judge. 검사는 조금 긴 단어인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examination도 우리말로 보면 검사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아 이게 뭐 틀렸나 잘못됐나 면밀히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법정에서의 검사는 prosecutor입니다. 네, 네가 찾아온 examination은 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examination 이거는 우리말로 똑같이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정에서 검사는 prosecutor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law하고 관계되는 단어들 한번 우리가 어차피 어휘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우리말로 다 있으니까 가볼까요? 뭐 한글은 저도 뗐으니까 읽을 필요 없고요. That man is a lawyer. That man is a lawyer.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신발은 나한테 커. These shoes are big for me. This야 these야. These shoes are big for me. 나한테 크다. 그렇죠? shoes가 복수니까 쭉 수의 일치를 이루어줘야 되겠습니다. 수의 일치 이루어줘야 되니까 이런 거 써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바보 취급해서.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그녀에게 타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Is this her guitar? Is this her guitar? 그랬더니 no? No, it isn't. Okay. This isn't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아, 사기치려고 그랬더니 안 속네. 됐습니까? It isn't 뒤에 생겼단 말. It isn't her guitar. 나 두 단어 쓰기 싫은데. Hers. 그렇죠. Hers. 잘 알아듣네요. It isn't hers. 그녀의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 건물은 엄청 높니? Are those buildings very tall? Are those buildings are those buildings very tall? 했더니 yes? They? Are those building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반드시 대답할 때는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는 표현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this is my friend. This is my friend. 그렇지.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죠. This is my friend. 또는 사람이란 말을 꼭 놓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this person 이런 말 넣으면 되는데요.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person의 복수형이 뭘까요? people. 그렇죠. 됐습니까? 이건 넣을 필요 없습니다. this is my friend 이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이건 먼저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저 게임들은 재밌다. 도즈 게임 확실해요? 게임. 그렇죠. Those games are interesting.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terest의 뜻은 동사로서는 뭐? 관심, 흥미, 호기심. 자, 동사로서의 뜻을 찾으라 했는데 그렇죠. 그건 명사로서의 뜻이죠. 관심, 흥미, 이자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관심 아까랑 똑같습니다. 관심을 갖게 하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찾아봤냐면 보호를 찾아봤죠. 보호를 했듯이 지루하게 만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레스트도 똑같이 관심을 갖게 만들다. 그러니까 ing형 형용사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고요. 그러면 게임이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야. 관심을 게임이 관심을 느낀다는 얘기.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뭘 어떤 형태의 형용사 써야 된다? ing형의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interested는 어떤 관심을 가진이란 뜻이고 보통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게임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죠. 게임이 뭘 보고 막 하하하 웃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 비인칭 주어 is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얘는 몇 번째 배운 is이다 그랬냐면 두 번째 배운 is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배운 is은 I bought a book 이런 말 한 다음에 it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씨에 it's raining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it인데 첫 번째 녀석은 뭐 대신 왔다고 해서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했어요. 얘는 뭐 대신 왔다? I bought a book. It is interesting. I bought a book. It is interesting. 할 때 이 is은 뭐 대신 왔다? The book이죠. 기억나십니까? The를 왜 쓰는지? 그쵸? 더 쓰는 이유가 뭐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아까 그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북 대신 온 걸 보고는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앞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얘기한다는 뜻의 인칭 대명사. 그다음에 It's raining 보고는 이거 무슨 뜻이야? 비 내리는 중이다 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 위에 것은 그것이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얘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보통 날씨라든지 시간 이런 얘기 쭉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뭐 묻고 답하기 이런 것들 주문해 온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봄이다? It is spring. 그렇죠. It is spring now. 그러면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What season is it? 그렇죠. Now 됐습니까? What season is it now? 지금 무슨 계절이니? 라고 묻는 거죠. What season is it? It is spring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전 9시다. It is 9 in the morning. It is 9 in the morning. 9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시간 묻는 거니까 What time is it? 그렇죠. What time is it? 뭐 in the morning 뭐 안 넣어도 되겠고요. 몇 시니?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오전 9시야. 그다음 오늘은 무슨 요일임? 아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아 오늘이 화요일입니까네요.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입니까? Is it Tuesday? Today? 됐습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라고 묻는 말은 규제가 계속해서 무슨 요일이 잘 안 되고 있어. What day is it today였어. 무슨 요일? What day? 됐습니까? What day is it today? It is Tuesday today. 오늘 또 마침 화요일이네요. 됐습니까? Is it Tuesday today? 이건 그냥 오늘 화요일인지 묻는 문장인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ake의 뜻한 동사로서 네 가지 정도 찾아봤나요? 예, 뭐 어떤 뜻들이 있던가요? 안 찾아봤단 얘기죠. 그렇죠. 다. 네. 알겠습니다. 자, take의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 들어봤습니까? 주고받는 거죠. 받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뭐 뭐, 뭐, 잡다? 네, 잡다. 뭐 가져가다 이런 뜻이죠. 잡다보다는 가져가다가 좋겠습니다. 가져가다. Will you take it to your home? 이런 식으로 니네 집에 가져갈 거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데요. 되게 많은데요. 뭐 take는 그 외에도 뭐뭐 take a walk 하면 뭘까? take a walk, take a walk, take a walk가 뭘것 같아? 산책하다겠지 뭐. take a walk, 산책하다. 통째 take가 들어있는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들이 있어. 수거. take가 들어있는 수거.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 a rest, 뭘것 같아? take a rest. Take a rest. 테이크 레스트 뭐 이래도 되고 테이크 어 브레이크 뭐 이렇게도 쓰이죠. 테이크 어 브레이크 쉬다겠죠. 쉬다. 테이크 어 레스트 테이크 어 브레이크 수거들이 많단 말이야. 테이크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테이크 어 베스 하면 뭘까? 테이크 어 베스 테이크 어 베스 테이크 어 베스 오케이. 목욕하다. 베스가 원래 목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테이크가 들어있는 수거들이 많습니다. 테이크 어 레슨 수업 받다 있습니까? 그런 수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된 뭐 시간이나 돈이나 또는 노력 같은 것이 뭐하다? 들다.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돈이 든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소중한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이 걸린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됐습니까? 그러면 10 minute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것 같아? 1 minut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오래간만이네. 비동사야, 하다시야, 조동사야. 아, one minute . 그래서 뭔지 물어봤는데 대답이 아주 없네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일단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아, 이즈가 있구나 거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규진이 눈이 좋아. 선생님 눈이 어두워서. am, is, are, was, were가 선생님 규진이 보이는데 쌤만 안 보이는구나. 일반 동사고 does잖아. 그럼 뭐라고 묻겠어? 묻는 말 만들 때 One minute does is 지난주에 규진이하고 다른 규진인가요? 하루 한번 수업 받았더니 One minute 걸린다 it takes 걸리니 does it take지 뭐겠어? 그래 안 그래? 일반 동사고 does 들어있으니까 it takes를 does it take 하면 물음표 붙일 권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요 난 이렇게 묻는 건 처음 봤어. 어? 10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숫자가 궁금하네.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걸리는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을 거고요. 이것보다 그냥 좀더 아, 타임.
그러면 뭐 알겠어. 타임 쓰고 싶어? 그러면 How much time does it tak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가 뭘까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됐습니까? How long이 얼마나 긴지 물어볼 때도 쓰이고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볼 때도 쓰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가 뭐다? How long?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어디서 많이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수 배우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겨울엔 날씨가 춥대요.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 is cold in winter. It is cold in winter. 됐습니까? 여기 전부 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도 없죠. 계속해서. 그러면 in winter라고 대답 듣고 싶으면 It is cold in winter 해서 in wint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season? 맞아 맞아. What season do it cold? 세 가지 문장의 종류세 뭐야 이 똥강아지야. Season 자, what season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 In what season is it cold? 됐습니까? 무슨 계절에? 선생님, in을 왜 써야 돼요? 아까 전에 자, 뭐라고 했었냐면은 It is spring now 이런 문장이 있었지, 그치? 그쵸? 여기서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가 뭐라고 물었어요? What season is it? 라고 물었는 거 기억나죠? 그쵸? 뭐 now까지 쓰려면 쓰고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에 전치사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명사로서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명사로서 물으면 돼. 근데 in winter는 전치사를 달고 있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여기에다가 in을 쓰면 안 되는데 여기 마치 in이 있는 거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in을 넣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슨 계절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무슨 겨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is it cold? 언제 추워? 겨울에 춥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일 묻는 거 나왔고 앞에 그치? 이번엔 날짜 묻는 거 나온다 그치? 일단 오늘은 11월 12일이에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고 It is November 12th 12th Today It is November 12th today 만약에 10월 12일이면 뭐라 그러지? 10월을 아직 모른다. October. 그렇죠. October 12th today. 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알려 드릴게요. 자, 12는 12죠. 그렇죠. 근데 12번째 날이란 뜻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러면 번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붙입니다. 그치? 됐습니까? 근데 부트 하기가 힘들어. 발음이. 이거 발음 힘들 때 뭐로 바꾸죠?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은 그래서 12th 하면 12번째가 되는 겁니다. 12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vember 12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제대로 복습을 하고 계십니까? 야, 날짜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언어? 이거라 했어.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됐습니까? 요일을 물을 땐 what day? 날짜를 물을 때는 what date? 단번에 물어보면 알아 몰라? 어? 계속 모를 자신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모를 수 있습니까? 어? 계속해서 모를 자신 있어요? 그런 자신은 필요 없습니다. 알아야죠. 됐습니까? What day는 요일, what date는 날짜라 했어. 에이? What date is it today? 며칠이니? What day is it today? 무슨 요일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먼가요? 여기서부터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그렇죠. 거리 묻는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는 거리 물을 때도 비인칭 주어 it, 날짜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it, 날씨 얘기할 때 it,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도 it, 아무 뜻 없는 it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지하철역까지는 10km다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10 km.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It is 10 kilometers from here to the station. 이렇게 대답하면 완전한 문장이겠죠. 10이 있으니까 kilometer가 아니고 kilometers 라고 복수형으로 읽어야 됩니다.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it is 10 kilometers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여기 있는 it도, 여기에 묻는 데 사용된 it도, 대답할 때 쓰는 it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it's bright here 의 뜻은? 이곳은 밝다. 그렇죠. 이것은 밝다. 그럼 이곳은 어둡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It's dark. 그렇죠. dark는 bright의 반대말이겠죠. it's dark here. 여기 어두워. it's bright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windy today. 의 뜻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렇죠. 그럼 wind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오케이. 뭐라고? What today is it? How i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었겠죠. 맞습니까? 지금 뭐 물어보고 답한 거야? 날씨 묻고 답한 거죠. 맞습니까?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windy today. 그래서 이게 날씨 표현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it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일 때 비인칭 주어를 it을 쓰는지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날씨 얘기할 때, 시간 얘기할 때, 요일 얘기할 때, 날짜 얘기할 때, 거리 얘기할 때, 됐습니까? 밝고 어두움을 표현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의 1번 같은 경우에 밝고 어두움, 그걸 뭐 한자로 하면 명암이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It's hot in summer. 그렇죠. It's hot in summer. 의 뜻은? 여름은 덥다. 여름엔 덥다. 그럼 ho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 How 또 뭐 물어본 겁니까? 여름철? How, 그렇지. How weather? How is weather? The weather in summer라고 물었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is the weather? In 규진아, 오늘 너 뭐 고민했냐? 어? 어? 고민이나 걱정 있어?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뭐라고요? How is weather in
오케이. 더 있어야 될 땐 안 놓고 더 없어야 될 땐 놓고 뭐 난리 났네요.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여름철 날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도 날씨 얘기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It's my birthday? Birthday today. It's my birthday today의 뜻은?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그러면 얘는 비인칭 주어 쓰는 표현 중에 뭐기 때문에 날짜 표현이죠. 날짜. 됐습니까? 선생님 몇 월 며칠이라 안 그랬는데요. 이런 표현도 날짜입니다. 날짜. 이기 때문에 아무 뜻어는 it을 쓸 수가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5번 It's about third. It's about third의 뜻은? 8월 3일이다. 8월 3일이다. What about thi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Mm-hmm. 날짜래요, 날짜? 며칠이니? 8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됐습니까? 예, 그 다음 It's 6 o'clock now는 지금은 6시 정각이다고요? 6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시간 물어본 거 아닐까요? 그래서 What time is it now겠죠? 어? 몇 시니? 표현도 이제 까먹었습니까? What time is it now? It's 6 o'clock now. 그러니까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라서 비인칭 주어, 날짜라서 비인칭 주어, 위에 4번도 날짜라서 3번, 2번 날씨라서 1번 뭐야 이 갑자기 밝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또 비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표현에 비인칭 주어를 쓰는지 꼭 익히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은 3월 1일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s March 1. 자, 1이라고는 안 하겠죠. 그쵸? 첫번째 첫번째 날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건 뭐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까? First. It's March 1st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 Today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It's March 1st Today 날짜 이건 March 1st가 날짜고요. 난 today를 물어봤는데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얘는 명사로서 온 게 아니고요. 부사로서 온 겁니다. 그럼 이제 March 1st라는 대답 듣고 싶다고 내가 할 것 같죠? 그쵸? March 1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ate is it today? 그쵸? What date is it today? 오늘 며칠이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까지 4시간이 걸린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It 그 다음 뭐? For? For hours It 4 hours Take 그 다음? 부산 난리 났네요 그쵸
So in 4 hours take 부산. 뭐 비인칭 주어 배우니까 비인칭 주어 어디 써야 되고. 그렇죠. 저 위에 어? 저 위에 여기서 어디까지 얼마 걸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지하철역까지 얼마 걸린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건 거리 묻는 거고요. 이건 시간 묻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네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걸린다. 찾았어요? 응? Take 10 minutes. 그렇죠.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it 4 hours take 부산이겠어요? 어? If take 4 hours to the Busan. 오케이. 그래서 to the Busan. 부산 무슨 명사죠? 고유명사. 오케이. 고유명사 앞에 더 쓰는 거 난 본 적이 넌 있냐? 어? 혹시 있어요? 뭔 to the Busan이야 to the Busan은. 응? 어? It takes 4 hours to Busan.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딘가 틀렸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어? It takes 4 hours to Busan. 어디가 틀렸게? 아직도 못 찾았어요? It take가 어딨나? 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지금? 일반 동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무슨 시제야? 그럼 뭐 do가 들어가야 돼? does가 들어가야 돼? It takes 4 hours to 부산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it takes 4 hours to Busan.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it을 쓸 수 있고 4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부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틀린 게 총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어디가 틀렸게? 자 여기 what 아 부산 times 어? What times does 여기 does가 오는 이유가 뭐야? It takes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times? What times는 도대체 뭐지? 어? 자 부산까지 4시간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걸리니? 그치? 만약에 오케이 알았어. 그냥 4란 대답도 4란 대답만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hour? 숫자네요 숫자.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냐 걸리는지 묻는 거겠죠. How many hours does it take to Busan? 됐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걸리는지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말고 됐습니까?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몇 분이 걸릴지 그렇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라는 표현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나 오래가 뭐였더라?
얼마나 오래가 뭐였더라? How long does it take to Busan 이라니깐요? How long does it take to Busan? 얼마나 오래 does it take 걸리니?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까지? 부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비자, 네 생각이 뭐 고민 있냐? 고민이냐니까? 어? 고민 있어도 쌤한테 말해줘도 뭐 해결을 못하니까 뭐 말하기 싫어요? 어? 어? 뭐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보면 너무 거울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야? 보면 어? 뭐 고민인데? 너 오늘 분명히 뭔 일 있어. 어? 그냥 졸려요? 그것도 아니고 뭐지? 시키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1. 부정이라고 해서 나다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됐습니까? 더 플러스 단수 명사가 아니고 어 플러스 단수 명사일 때 어 플러스 단수 명사를 또 쓰기 귀찮아서 원을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스를 쓰기도 한다 했습니다. 더 북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했죠? 더 북스는 데이가 된다 했습니다. 더 북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더 북스는 데이 됐습니까? 근데 그냥 북스 있죠? 이런 거는 원스가 된단 말이야. 더가 없는 것들.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개다. 그럴 때 원스란 말입니다. 앞에 얘기했는 건데 여러 개면 데이를 해야 되고요. 됐습니까? 간단하게 그런 설명으로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일단 문장부터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A의 1번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Do you have a suitcase? I need it. I need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나는 티켓 한 장이 필요하다. 일단 Do you have a ticket은 너는 표 있냐? 나는 표를 가지고 있니? 그렇죠. 너 표 있냐? 난 필요하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왜 뭐를 모르고 치는데? 나도 궁금하다. 지금 방금 뭐를 모르고 친 거야? 이슬 원으로 고친 거야? 아니 규진아, 잠깐 내 설명한 스타일 알잖아. 일단 이시야 원이야. 자, 만약 이수로 해보자. 이수로 하면 이 말을 하는 애는 나쁜 새끼지. 졸라 나쁜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이수 누구? 지금 뭐라 그랬냐면 너 표 있냐? 그래 놓고 나는 그게 필요하다니까 내놔 이 말이잖아 이거. 어? 여기다 이슬 넣으면 지금 친구한테 표를 삥 뜯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된다? 왜 원이다? I need the ticket이야. I need a ticket이야. A ticket.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얘들이 콘서트장 앞이다. 아이, 착각했네 이거.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왜 it이 아닌지를. 그러니까 I need the ticket이 아니죠. 만약에 I need the ticket 하면 야, 새끼야, 표 내놔.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친구 삥 뜨지 마세요. 뭘 많이 지우고 있네요. 수업할 때 못 깨달았던 거 이제 문제 풀면서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인 이유를 필기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 티켓 대신 왔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워. 왜냐하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표 내놔! 이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밀리 가볼까요? 에밀리? Emily has a pretty bag. Emily has a pretty bag. I want the same one.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Emily has a pretty bag. I want the same one. 뜻은 에밀리는 예쁜 가방을 가지고 있고 나도 똑같은 가방을 원하는데 에밀리 거 뺏겠다는 얘기야?
아니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더는 우리가 배운 더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더를 좋아해서 온 거다? 그렇죠. 쌤이 워낙 더를 좋아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 이유 중 뭔지 궁금하시면 대답해 주지 마세요. 됐습니까? 전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워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워크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여기서는 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하다라는 뜻인데, 그거보단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해. 일하다, 작동하다, 뭐 또는 뭐 공부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연구하다, 운동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r computer doesn't work는 무슨 뜻이고, 너의 컴퓨터가 하지 작동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새로운 컴퓨터 buy a new one. 그렇죠. Buy a new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너무 뻔해. 여기 one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or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걸또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를 사란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종류만 갖고 다른 컴퓨터, 다른 물체를 구입하란 얘기니까. Buy a new computer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hese pens are expensive. 일단 문장부터 완성시켜 볼까요? These? These? These pants are Expensive? expensive. Do you have cheap ones? 그렇죠. ones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일단 this가 아닌 이유는 뭐 앞에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팬츠가 복수니까 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지가 비싸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지 비싸서 못 사겠으니까 여기가 장소가 뭐 옷가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쌉니다. 해놓고 이제 얘가 그 다음 부분에 손님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싼 바지 있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동일한 걸 찾겠습니까? 얘랑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종류만 갖고 다른 바지를 찾겠습니까? 종류만 갖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이 원즈죠. 팬츠 복수니까 여기에 원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수를 받아야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일단 여기에 원칙적으로 어를 쓰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때문이 아니고 케이크 때문이죠. 치즈 케이크가 치즈로 만든 케이크란 뜻이고 케이크 셀수 없죠.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이 뭐였더라? 케이크라고 배운 적 있죠.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에서는 살짝 벗어난 거지만 이렇게 뭐 관용적이라고 합니다. 봐주면서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치즈 케이크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꼭 완성시켜 볼까요, 마이?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but I don't like it. 그렇죠. But I don't like it. 됐습니까? 왜 it이냐? 지금 얘를 it을 풀면 뭐가 되기 때문에 더 치즈케이크가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걸 얘기합니다. 엄마 치즈케이크 만드는데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I don't like a cheesecake 아니고 I don't like the cheesecake이기 때문에 it이 되어줘야 되겠다. I don't lik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ce it 중에 골라 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피자 셀 수? 피자 셀수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ing이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stories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stories 뜻이 뭔데? 이야기면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ing형이 어울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는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 됐습니까?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들. 오케이, 그러면 대화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A가 뭐라고 그랬더니 Do you have a 스마트폰? smartphone? Do you have a 너 스마트폰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No, I don't. Jack has it. Has it. 그래서 it을 써야 되는 이유는 얘를 풀면 뭐기 때문에 The smartphone. 그렇죠. The smartphone.
그럼 내용상 너는 스마트폰 있냐 했는데 나는 스마트폰 없고 잭이 스마트폰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원이죠. 자, Jack has the smartphone이야? Jack has a smartphone이야? Has a smartphone. 여기에 나온 건 반복된 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물체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총, 만약에 각자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총 몇 개의 스마트폰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뭐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한 명은 안 갖고 있지만 어쨌든 각자 갖고 있으면 몇 대의 스마트폰이 되는 거야? 세 대가 되는 거죠. 그 다 동일한 스마트폰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한 개를 여럿이서 공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원이 와야 되는 이유 알겠습니까? 반복된 물체는 한 번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Jack has the smartphone이야. Jack has a smartphone이야. Jack has a 스마트폰이니까. 그래서 원입니다. 이 파트는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랬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와요. 계속해서. I'm hungry. I'm hungry. Let's eat pizza. Let's eat pizza. 난 배고프다. 우리 피자 먹자. 이랬죠? 그랬더니 비가. Okay, I like one. 아, 잠깐만. I like it very much. 그렇죠. I like one.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 피자 된다 안 된다. 이게 만약에 one이라면 어 피자가 돼야 되는데 어 피자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 like it. 나 그거 엄청 좋아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Let's eat pizza. Okay, I like it very mu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오케이. 무슨 소리고? 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어떤 이야기? 흥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재밌는 이야기 많이 알아. 그랬더니 비가 뭐래요? Please.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upon it. 저 여기에 어 보여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a funny one이죠. 나 재밌는 얘기 많이 알아. 어 하나만 얘기해줘. Please tell me a funny one. 이 원은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러면? 와우, 원이 many stories를 잡아올 수가 있어? Interesting story. 스토리 대신 왔죠? Please tell me a funny story 됐을 거 아니야. 그래. 어가 있어, 어가. 이 친구야.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다고 이 문제는. 됐습니까? 불특정한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 don't like these glasses. I don't like these glasses. 뭔 소리예요?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일단 난 저기에 있는 안경이 싫다. 저기에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디즈 같으니까. 난 이 안경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이 잔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안경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난 이 안경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비가. How about those one? 아, it. How about those it? 난리 났네요. 그쵸? Those 뒤에는 셀수 명사의 무슨 형? 아이폭스 형.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까? 야,
지금 안경점에 가갖고 뭐가 마음에 안 든대잖아. 어? 바지 사라가지고 바가지가 비싸대잖아. 어? 그래 안 그래 똥가가지야. 그래서 뭐라 그랬다? A가 뭐라 그랬더니 I don't like these glasses 했더니 How about those ones? 알겠습니까? How about those ones? 저 안경 어때? 저 잔들은 어떻니? 됐습니까? 일단 those is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those 뒤에 막 뭐 단수 막 오고 있고 앞에 나왔던 거 동일한 거 그렇죠. 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똑같은 거 또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이러면 짜증 나 안 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죠.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데 똑같은 거 동일한 걸 또 들이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해달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래도 C의 1번은 장소가 식당인데 손님이 말하는 것 같고요. 마음 짜증 났겠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This This cup is dirty. Give me a clean one. 그렇죠. Give me a clean one. 이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거를 달란 얘기입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걸 달란 얘기입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거. 그렇죠. 결정적으로 여기에 어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단수가 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Give me a clean cup. 계속해서 2번 I don't have a eraser. Can you lend me it? I want. Can you lend me one? 그럼 one인 이유는 지금 얘를 풀면 뭐가 되기 때문에 Can you lend me an eraser 대신 왔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 본인이 지우개가 없다 그랬고요. 지우개 없는 놈이 지금 lend 뭐하다? 빌려주다. 그렇죠. 뭐 없는 놈이 빌려달라 그러는데 뭐 특정한 거라야 됩니까? 아니면 지우개면 상관없는 겁니까? 지우개면 상관없는. 그렇죠. 그래서 an eraser 대신에 one. Can you lend me one? 그래서 Can you lend me i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I have a digital camera. You can use it. 그렇죠. 왜 it인지 물어본다면 it은 풀면 뭐기 때문에 you can use 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더 카메라 대신 왔죠. 동일한 물체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can use it. You can use the camera.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Alex. Alex has three balls. A blue one. And two red one. 그렇죠. ones죠. 그렇죠. 앞에 two가 있는데 어떻게 단수인 one이 오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앞에 blue one 할 때 one도 그렇고 ones도 그렇고 동일한 물체를 가리키는데 blue ball 대신 왔고 two red balls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 새 것이 필요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 나는 찾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해보라 했죠. 먼저 몸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 하나 필요하다 라는 표현은 I lost my watch. I want 필요하다니까 need가 낫겠죠. I need you. 그렇죠. 동일한 게 필요한 거죠. 아, new one. New one. 그래서 I need a new one은 어딘가 틀렸는데요. 좀 이따 고치라고 할 건데 뭘 보고 고치라고 할 거냐면요. C의 1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B의 3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A의 몇 번 보라고 할 것 같아? A의 3번 다시 보라고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A의 3번 다시 보시고 B의 3번 다시 보시고 C의 1번 다시 본 다음에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 새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난 시계 잃어버렸어. I lost my watch 까지는 똑같죠?
보고 있습니까? I lost my watch. I want it. 나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래야 되겠죠? I will find. I will find it. It이고요. 이번에 it은 뭐 대시웠어? My watch. 오케이. 또는 더 watch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과 이번엔 동일한 거니까 어 watch가 아니고 더 watch니까 it이 와야 되겠죠. I will find it. 그거 찾을 거예요. 동일한 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원래 문제로 I lost my watch, I need new one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I need a new one. 그렇죠. I need a new watch야. I need a new watch야. A new watch. 그래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I need a new one. 그러니까 이 어가 결정적인 힌트가 됐습니다. 여기에 it을 쓰지 못하는 이유 됐습니까? I need a new one. I need a new wat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분홍색 신발이 마음에 안 들고 파란 게 좋아. I don't like pink shoes. I like blue one. 숙제를 할 때는 이런 게 안 보였나요? I need a blue one 하면 안 되겠죠. I like a blue shoe야. I like a blue shoes야. Shoe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ones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I don't like pink shoes. I like blue 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돼. 이래갖고 우리가 중2 때 꼭 너 2학기 때부터 시험 치잖아. 어?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나올 건 주로 과거 시제라든지 그 다음에 to 부정사라는 파트를 하게 돼요. 동사 앞에 to가 붙어있는 거. 그 다음에 ing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2학기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떼려 그러면 이 기본적인 파트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복습 꼭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